뭔가 전달자가 돼버렸던 거죠. 삼킨 게 아니고 듣고 요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달자죠. 전달자가 되면은 내한테 왜 전달되게끔 했겠느냐. 나도 그 공부는 해야 됐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런 모순이 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걸 환경을 내를 중간에다 연 겁니다. 이거는 내 공부죠. 내 공부. 근데 요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게 아니더라도 나도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공부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내한테 그런 전달을 하게끔 오는 것이거든. 그래서 요런 거를 내 공부를 삼아야지. 요런 것들은 듣고 뭐 이렇게 그 내가 흡수를 한 것이냐 이게 아니고 요는 삼각관계는 복판에 놔놓고 지금 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상대들은 지금 이 뇌를 가리키려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관계들이 남녀관계의 삼각관계가 많죠. 그럴 때는 중간이 누구냐를 봐야 돼. 중간. 중간을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중간은 더럽게 깨치지 못하고 양쪽에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본부인이 있고 말이죠. 본부인이 있고 저쪽에 이제 이 저 두 첩이 있잖아요. 두 첩이 있으면 여기서 제일 못 깨치는 게 그쪽에 첫 저 이게 저 첩입니다. 첫 첩. 먼저 첩이 된 사람. 그러니까 요쪽 저 본부인 그다음에 첩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생겼는데 나중에 삼각관계가 어떻게 일어났냐? 새로운 첩을 얻으니까 삼각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공부냐? 요 복판에 요 첫 첩이 공부입니다. 근데 이거는 앉아갖고 쥐만 똑똑하거든요. 맨날. 이렇게 요 남편이 둘째 첩한테 가면요. 이걸 엄청나게 이게 열을 올려요. 근데 처음에 본부인은 있는데 내한테 올 때는 여기 성을 많이 본부인도 많이 안 내고 봐줬더니 이게 두째 첩을 얻으니까 이 복판에 이거 첩은 많이 쌍수를 듭니다. 지가 본부인 마냥 요 사람을 공부시키는데 이 사람만 못 깨치는 거예요. 고는 것들 우리한테 다가오는 사회적인 일이 똑같은 겁니다. 내한테 어떤 걸 전달을 했는데 내가 일로 전달을 하면서 나는 속 빠지는 거죠 지금. 내 공부하라고 일로 전달대가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건 내 공부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요게서 내가 내 공부를 찾아보면 무엇인지 내가 노력을 100일이라도 이런 것들이 하나 걸리는 게 있다. 내가 이걸 100일이라도 잡아서 내 공부를 해보면 내 모순이 발견됩니다. 여기 100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는 모순을 이거 하나를 따게 되면 바르게 돌리면 엄청난 일들이 바르게 돌아가요. 이게 이제 딱 돌멩이가 딱 요래 딱 여기 딱 걸려가지고 차가 일로도 절로도 못 가고 있는 거거든. 내 인생이 안 풀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딱 공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거만 따버리면 이거는 소통이 돼버리거든요. 일사천리로 내 인생이 풀린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부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거하고 노력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다 보면 안에서 요 하나가 뭔가 깨쳐지고 또 여기서 노력을 해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깨쳐지고 이런 것들이 노력의 척도에서 우리가 깨달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 노력은 했다라는 거죠.
뭔가 질책을 하니까 전에 같으면 막 들이다이고 싸웠는데 지금은 싸우지는 안 하고 이래 받아들이면서 노력을 하니까 내가 근성으로 해서도 노력은 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근성이라는 것까지 밝혀진다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에? 좋은 일이죠. 근성이라는 것까지 밝혀진다. 이런 것은 내 노력이 깊어진다 이 말이죠. 이 깊어지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다가올 때 이것이 진짜로 내가 이제 그까지 딱 깨쳐 들어가면 내는 이제 상대를 존중을 했는가? 내가 이거 받아들이면서 이걸 갖다가 걷어들이고 그렇다라고 수긍을 하면서 갔는데 상대를 존중하는 속에서 받아들여졌는가?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환경이 좀 틀린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가는 거하고 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를 아직까지 공부가 안 됐던 거죠. 그래 되면 받아들이는 거는 임시로 되고 있지만 나중에 길게 가면은 이것이 또 치고 들어올 때 이걸 못 참아내는 이런 일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내한테 아주 질책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내가 받아 넘기는 게 아니고 올게 오는 거니까 이걸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걸 받고 있는 겁니다. 피하려고 안 받아들이려고 상대를 막 이렇게 같이 싸우면 이거는 절대로 끝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튕겨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요 바르게 수긍을 하는 법은 상대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상대들은 우리 어느 만큼 이게 비유를 내가 들으니까 쉽게 이제 그 깊이까지 가느냐면 내가 만임으로 있으면서 옛날에 식모라 그랬죠. 식모한테 갈세를 막 하면서 이래 지냈어요. 지냈는데 언젠가 우리가 좀 행편이 좋고 식모한테 이 돈을 잘 줄 때는 식모가 그렇게 해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데 행편이 기울었어. 기울어 갖고 돈도 잘 안 주면서 식모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식모가 뭐라고 하느냐면 말대꾸를 탁탁 합니다. 이제부터. 행편이 안 된 만큼은 덜 해야 되는데 행편이 안 돼갖고 지불을 덜 하는 만큼 그걸 그대로 지금 질타를 하니까 요만큼 빼이소 많이 지금 요러는 거예요. 내한테 그걸 다 해준 만큼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요만큼은 드러내야 되는데 뭔가 찜찜하고 이게 이 뭔가 더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군립하는 거는 네가 힘이 있는 데까지만 갈 수 있다. 내가 힘이 떨어진 것은 상대를 존중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힘이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저 식모도 존중해라. 지금부터 식모를 존중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네 고개선 행편이 더 안 떨어진다. 요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너를 두고 봅니다. 두고 보니까 식모도 존중하고 그러니까 시문 배달 오는 애도 존중하고 아침에 우유 갖다 놓는 애도 존중하고 또 새벽에 나왔고 아이고 수고 많대 이러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떨어지던 환경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멈추고 있는 것이 어느 환경을 두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채찍을 하죠. 하면은 실컷 한번 채찍 해놔놓고 좀 두고 보잖아요. 앞으로 잘해라고. 두고 보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두고 보는 기간이 있는데 기간 안에 또 잘못해버리면 이거 가는 몽디로 이렇게 채찍을 냈던 게 좀 두꺼운 몽디를 가져와요. 그래갖고 이놈의 자식이가 두고 패버린다고 그때는 때리는 게 아니고 패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자연으로부터 그런 환경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그런 기간을 두고 볼 동안에 이는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가도 우리가 잘못을 해서도 계속 올라갔다가 멈추고 있는 시간이 오래 간다. 요것은 지금 신께서 두고 볼 시간이 자꾸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는 다가올 때가 됐다. 이제 내리막을 타는 겁니다. 이런 거 계속 성장하다가 딱 멈추고 있다라는 것은 이 기간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바르게 찾아서 행하면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큰 힘을 줄 것이고, 네가 여기서 뭔가를 찾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 이제 너는 널 짜야 됩니다. 아, 요런 원리죠. 아, 그렇게 우리가 이 직장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아, 이거는 똑같은 기법으로 우리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할 때 우리는 그걸 흡수해지지, 존중을 안 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 요래 되면 아직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기간을 보고 있는 시간에 아직 멈추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법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어려워지던 것이 딱 멈추고 있습니다. 정법 공부를 하면 딱 멈추고 있는데 기간이 있어요. 이게 멈추고 있는 기간에 너가 이제 키를 잘 잡아갖고 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올라갑니다. 삶이, 질이 좋아지는 일이 막 벌어지고, 멈추고 있는 기간에 너가 그냥 네 버릇은 그냥 하고, 정보 공부는 하고 있는데 네 버릇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러고 있으면 인자부터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불은 그렇게 주는 겁니다. 너를 인자는 뭔가를 하고자 하니까 그 기간을 다 막아주면서 기다려준다 이 말이죠. 그 시간 안에 네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그 좀 머리 좋은 사람은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면, 이게 우리가 시간을 한 이 두고 보는 시간이 얼만데요? 이렇게 물어. 물어가지고 너가 그 저 이게 저 100시간을 두고 본다 이렇게 되면 이 90시간까지는 잘못해도 되는 거라 얼른 빨리 하십시오. 10% 남은 시간에 얼른 돌아서. 그러면 안 맞아. 이것도 늦어주고 너의 감각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법이면 딱딱한 줄 아는데 재밌는 게 그 안에 많아요. 이런 걸 활용을 잘하는 지혜를 우리가 열어갖고 재밌게 살아야지. 신한테도 달라들 때는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팍 달라든다고 신이 안 뭐라 해요. 실컷 달라보다가, 달라들어보다가 어떤 시간이 이게 도가 넘치기 전에 한 1, 20% 나눠놓고 싹 돌아갖고 싹 빌어요 그냥. 이것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련하고 등신 같으면 그지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세상의 모든 걸 풀어나가야지,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지 미련 떨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는 세상 사는데 아주 재미있게 사는 법들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너무 고지식하면 안 돼. 힘들어.